빵진술래를 하러 왔습니다. 해롱이들 안녕. 다 먹었어요. 이거야. 여기 이거예요, 여러분. 하이 하이 하이. 따라란. 아 맞다. 안녕 해롱이들. 해롱이들. 아 되게 어색하다. 해롱님들. 해롱님아. 해롱님아. 아니야, 해롱이들이 제일 귀여워. 해롱이들이요? 해롱이들 안녕. 여기는 빵 냄새가 솔솔 나는 카페예요. 오늘 왜 제가 여기 왔느냐 하면은 빵지술래를 하러 왔습니다. 와, 박수! 사실은 오늘 유튜브를 찍을 계획이 없었어요. 1번은 오늘 너무 예쁘고 2번은 빵집을 오늘 4개나 가요, 여러분. 이런 날에는 유튜브를 꼭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카메라를 갑자기 켰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죠? 저 빵을 그렇게 그닥 좋아하지 않는 거. 저 사실은 하나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제가 하와이에서 어제 왔어요. 어제 왔는데 비행기에서 기내식을 안 먹었어요. 나 인생에 처음이야. 이 화보를 위해서 기내식까지 안 먹고 오늘 이 맛있는 빵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빵돌이 빵순이들을 위한 컨텐츠입니다. 어떤 빵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띠리링. 뭐야? 팝이야. 팝 쏘았어. 몽블랑 큐브예요, 여러분. 와, 근데 여기가 크루아상이 유명하긴 한가 봐요. 크루아상에 다 이렇게 베스트라고 적혀져 있네요. 근데 크루아상 종류가 엄청 많다. 뭐야, 이것도 크루아상이 아니라 크루아상 집이네, 여기 아예. 아, 아무것도! 고를 수가 없어요, 어떡해? 귀여워. 딸기 크루아상이에요. 내 가방에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아니야? 먹어야겠다. 똑같이 생겼는데. 그니까, 너무 귀여워. 이게 빵을 담은 그 봉지에서 유래된 가방이라고 해요. 이 이름을 아시는 분은 자막으로 달아주세요. 몰라, 나는. 편집자에게 하는 말. 편집자에게 하는 말. 근데 내가 어쨌든 유튜브이기 이전에 연예인이다 보니까 이런 걸 찍을 때 혹시나 PPL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오늘은 빵지순례를 하러 온 거지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예뻐. 나는 너무 많이 못 먹으니까 한 입씩만 먹을게요. 뭐야 이거는? 이거 뭐야? 이건 뭐야? 초콜릿이랑 아몬드 들어있는 거. 너무 맛있어. 뭐지? 나 표현이야? 크루아상에 초콜릿이랑 아몬드 너무 맛있어. 내가 맨날 이렇게 칼질하면 엄마가 이렇게 칼질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찢는데? 아 뭐야 감자. 아니 둘 중에 뭐가 더 맛있는지 꼽으려고 했는데 꼽을 수가 없어. 어때요? 맛있다. 상큼해. 너무 상큼해. 한 입씩만 먹을게요. 너무 맛있어. 여러분 아시죠? 저 빵을 그렇게 그닥 좋아하지 않는 거. 안 그래도 나야겠다. 내가 볼 땐 여기 빵은 우아하게 못 먹겠다. 그거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오신 분들. 약간 커피 맛 맛이 나요. 커피 맛? 커피. 그게 들어가요. 아, 그 원액이 들어가요. 그래. 내가 먹자마자. 그래, 내가 먹자마자 커피향이 확 나는 거예요. 다들 의심의 눈초리로 날 봤지. 자, 여러분. 다 먹었어요. 혼자 먹은 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 실장님들이랑 같이 먹었습니다. 이제 다음 장소로 가보시죠. 고! 나는 이 옷이 마음에 드는데. 예쁘지, 근데? 잘 어울리네. 여기는 두 번째 빵집. 내 인생에서 빵집을 이렇게 많이 온 적이 처음입니다. 오늘을 빵여밀로 지정해야겠군. 여러분, 여기는 뭐가 유명하냐면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아, 여기는 식빵이 되게 유명한가 봐요. 식빵 종류가 많네요. 주세 캐러멜 뺑오. 세상에서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에요.
마늘빵. 까망 마늘빵. 주인님, 이거는 한 개 남으면 솔드아웃이에요? 지금 오전이잖아요, 아직. 대박 사건. 오케이, 정했어. 이게 뭐야? 까망 깻잎 소세지 크루아상. 이거는 반드시 먹어야 하니까 심지어 하나 남았어요. 그러면은 맛있다는 거거든. 많이 먹었다는 거거든. 하나 남은 빵 두 개와 식빵을 먹어볼게요. 마음에 들어. 근데 진짜 잘 어울려. 잘 어울리죠, 좀 이거. 이거 너무 귀여워. 난 옷이 너무 귀여워. 빵과 나. 여러분, 근데 빵을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다들? 왜 이렇게 빵을 좋아해, 다? 난 밥이 좋아, 밥. 잘 먹겠습니다. 깻잎 그럼 처음으로 먹어볼게요. 약간 매콤한 냄새나요. 깻잎에 약간 매콤한 칠리인데 되게 매운, 매콤이 아니라 매워요, 아예. 피자빵. 깻잎 올린 피자빵. 완전 내 스타일. 완전 내 스타일. 지금까지 먹은 빵 중에 1등. 되게 느끼할 수 있잖아요. 느끼할 수 있는 빵의 느낌을 이 소스가. 아까 마늘빵 이거 뭐였지? 그 제가 좋아하는 카레 우동집에 있는 마늘 후레이크 있잖아요. 그 맛 나요. 그게 여기 있잖아요. 안에도 그 후레이크 들어있어요.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이게 뭐였지? 솔티 브리오시 식빵. 어 맞아. 식빵 안 맛도 안 나. 식빵? 빵은 맛있는데 제목이 솔티니까. 그 솔티를 찾고 싶어. 베스트 한번 뽑아봐요. 저는 깻잎 소세지. 매운 걸 좋아하니까 너무 만족스러워요, 여러분. 여기 꼭 오세요, 해리픽. 아직까지 해리픽. 여러분 여기서 깻잎 소세지랑 마늘 크림치즈 뭐야 그거 꼭 드세요. 그러면 다음 장소로 가시죠. 꼭. <진짜 잘 어울려. 웃음> 오늘 왜 출근 갔대? 근데 콘트 진짜 해리꺼. 너무 예뻐요? 딱 이 날씨에 입으면 예쁠 것 같아, 그죠? 이제 봄이니까. 봄이니까. 핑크핑크. 근데 진짜 잘 어울려. 제발 해리 브이로그 할 때 이렇게 입어줬으면 좋겠어. 맞아, 맞아. 근데 색밖에 안 입어가지고. 사세요. 황색이랑 흰색밖에 없어요. 사요, 사. 이거를 사도 흰 티 청바지. 너무 예뻐. 예뻐. 운동화 신고. 응, 봄이니까. 사주세요. 누구, 예? 누가 누구? 여러분, 해리하면 바로 핑크죠. 제가 사실 평소에 입고 다니는 옷이 이렇게 러블리하진 않지만 오늘은 정말 좀 찰떡인 것 같네요. 심지어 여기 인테리어도 너무 예뻐가지고 기분이 좋아. 집에 가져가고 싶어요, 이거 다. 잉, 너무 귀여워. 사진 찍을 때 오면 예쁠 것 같은 그런 느낌? 여기는 약간 조각 케이크? 조각 케이크를 위주로 파는 것 같은데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죠? 그러면 저는 시그니처 도너츠 바닐라랑요 빅토리아 스펀지 케이크 그 먹어볼게. 너무 예뻐서 못 먹겠다. 너무 예뻐. 너무 예쁘죠? 솔직히 말하면 도너츠 종류나 케이크 같은 종류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는 좀 자극적인 게 좋거든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빅토리아 스펀지 케이크. 안 달아요. 이게 왜 안 달지? 너무 신기해. 반전. 꽁냥꽁냥한 장난감 같아가지고 약간 너무 달까봐 그런 거부감 생기잖아요. 하나도 안 달아요. 엄청 고소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단 거보다. 굉장히 막 제가 좋아하는 맛은 아닌데 생각보다 안 달아가지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도너츠인데 바닐라 크림이 안에 들어가 있는 도너츠인 것 같아요. 이거야. 여기 이거예요, 여러분. 도너츠 맛집입니다, 여기. 아니 크림 너무 많아요, 근데. 크림이 너무 많아서 입에 다 묻어.
근데 전체적으로 다 안 달아요. 그리고 이거 약간 되게 언밸런스한 느낌이 드는 게 옛날 케이크, 옛날 빵 맛이 나요. 그 여기 바깥에 이렇게 설탕 뿌려진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옛날 도넛 아시죠? 그런 맛이 나요. 근데 뭔가 되게 기계로 만든 게 아니라 수제로 만든 느낌? 그런 느낌? 다른 그 첫 번째, 두 번째 집보다 훨씬 뭔가 사진 찍기 좋은? 또 중요하잖아요. 사진 찍기 좋은 그런 컨셉인 것 같아서 한 번쯤은 친구들이랑 와보고 싶은? 어우 배불러.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빵집으로 가보시죠. 뿅! 이거 해줘. 이야! 안 해줄 거죠? 뿅! 야, 여러분. 드디어 오늘의 빵지순례 네 번째 마지막 가게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박수! 대충 쳤던 것 같은데? 무릎 박수 친 것 같은데? 대충 치는 사람들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확실히 배가 부르니까 사실은 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햇님님. 우리 햇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는 빵을 사실 한 입씩만 먹어도 이렇게 배가 부르는. 오! 빵 맡아 있어! 아, 진짜 괴롭다. 또 이렇게 보니까 또 배가 고파. 웬일이야, 진짜. 아, 나 저는 너무 충격스러워요. 사실 제가 지금 촬영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다이어트 챌린지 그 결과 공개편을 모니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먹어? 그러니까 살이 안 빠지지. 누가 뭐 누구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대체? 당연히 살이 안 빠져. 그러면 그렇게 먹는데 살이 어떻게 빠져? 정신을 차려. 와 대박. 청포도 타르트. 어 귀여워. 맛있겠죠? 얼그레이 케이크. 얼그레이 케이크 먹을까요? 청포도 타르트 먹을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 마들렌 진짜 안 먹거든요. 근데 여기가 마들렌이 약간 시그니처인 것 같아요. 아, 시그니처예요? 아니 느낌. 제 빵지 순례를 세 군데 가면서 다온 결과로 여기는 마들렌이에요. 제 사장님 시그니처 메뉴가 뭔가요? 저희 시그니처 메뉴는 사실 썸머피. 아 마들렌이요? 마들렌입니다. 마들렌. 그죠? 마들렌인 줄 알았어요. 저는 볼 때, 보는 순간부터. 잘 알아맞추죠? 네네. 죄송해요. 답장너. 오늘은 내 인생에서 빵을 제일 많이 먹는 날이에요. 오, 맛있겠다. 오. 이렇게 하고 싶어요. ASMR. ASMR. 우리 이제 감각적인 걸로 느낌스로 가죠. 이제 먹는 저렇게 얘기하면 느낌스로 간대. 처음에 제일 궁금했던 우와! 이게 진짜 안 설리겠다. 이거 진짜 내 방법으로 썰어야겠다. 그죠? 꼬 뜯은 거 아니야? 진짜 왜 저래? 진짜로. 어떻게든 안 썰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죠? 다 쓸 줄 알았어, 진짜로. 눈을 의심했다네, 눈을.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위험해요, 진짜. 시차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시차 별로 안 남, 근데. 2등. 어? 진짜? 응. 솔직히 말해서 소세지 빵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라서 변할 수 없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진짜 많이 배불렀어요. 진짜 진짜 많이 배불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맛있는 거면 진짜 맛있는 거. 약간 그 옛날에 놀토에 나왔던 타르트랑 어, 그래, 맞아. 비슷해요. 맛있게 먹었었거든요. 그리고 쑥 머핀. 저거 진짜? 떡이야. 빵인데 떡이에요. 2등. 방금 2등 제 침. 진짜로? 너무 치열한 거 아니야? 진짜로. 진짜 이득. 빵은 빵이고 빵은 빵인데 떡, 맛이 떡이야. 응. 아, 정확했어. 그리고 전 쑥떡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쑥떡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먹을 수 있는 빵.
신뢰가 생겼으니 마들렌을 인절미 마들렌. 이건 빵이야. 처음엔 되게 단데 씹다 보면 되게 고소해져요. 마들렌 맛 근데 많이 안 나. 나 그래서 좋아. 총평은 첫 번째 집은 크루아상 그 위주니까 크루아상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이것저것 드시고 싶으시면 가실만한 그런 집인 것 같고, 두 번째 집은 조금 더 자극적인 빵, 뭔가 되게 매콤한 거나 막 갈릭 뭐 이런 뭔가 자극적인 빵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고, 분위기,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3번. 너무 러블리하고 너무 귀엽고 동화 속에 뭔가 들어와 있는 기분? 이 집은 좀 두루두루 다 맛있어요. 뭔가 자극적이지 않고 고소한 맛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았대, 맛있는 집을? 저는 몰랐던 집이고 다 처음 오는 집인데, 너무 감사한 거는 어딜 가도 다 너무 반겨주시고 다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그리고 협조도 감사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런 점들이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뭔가 막 기계적으로 찍어낸 느낌이 아니었어요. 다 빵들이 되게 뭔가 고민도 많이 한 것 같고 장인정신의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혜리의 빵지 수련회 끝! 잘 먹었습니다! 박수!